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박균택 후보가 이용빈 현역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이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서구 을까지 더하면 광주 8개 중 6개 선거구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주 화순에서는 이중 투표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박균택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갑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박균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모두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었던 검사장 출신 가산점 없이도 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견제, 또 바람직한 검찰 개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광산의 많은 숙제들, 이걸 해결할 또 책임자라는 판단도 해주신 것이 아닐까.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자에 밀려 탈락한 곳은 광주 8개 선거구 중 5곳입니다. 광산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이미 탈당한 야영자 의원의 광주 서구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6곳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뤄진 셈입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성의 선택,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인 경선이 예고돼 있는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는 이중 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신종훈 의원이 주민들에게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 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른바 이중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이겨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경선에 참여하고 또 시민 그렇게 투표하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중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부인 등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종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경선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